뽑아야 될 때입니다. 연보선 선수 한 번 더 만약에 저 병력을 익혀내면은 그야말로 디팔로 나올 때까지는 속수무책으로 시간을 줄 수밖에 없어요. 자, 공이 럭 붙어 있습니다. 예, 아리께 전체적으로 시간이 약간 늦춰진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김명훈 선수의 하이브 운영에 대한 대처를 미리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공식적으로 예, 탱크 다 뽑을 거 다 뽑고 그 다음에 배슬 뽑을 거 다 뽑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결국 상대방에게 타이밍을 내주는 상황이 될 것 같거든요. 다리 건너 들어오네요. 네. 럭커가 자, 벙커가 튀긴 벙커. 네, 이거는 뭐 들어가서 괜히 병력 잃어줄 필요 없죠. 요 상태로 유지한 다음에 김명호 선수는 하이브 운영을 바로 그냥 가버리면 됩니다. 자, 한쪽으로 빠져나가 있는 머린들. 네. 요 탱크가 한 대 나왔고요. 하이브 벌써 완성되고 디팔로 마운드가 벌써 네. 가고 있습니다. 지금 10분 15, 15초. 아, 배슬 나오면 연보성이 한방 제대로 노려야 될 텐데 그때 컨트롤이 정말 중요해졌죠. 자, 네. 김병훈 선수는 디팔로 나올 때까지만 시간을 벌어주면 되는 거고요. 자, 컨트롤 럭커 잡아 잡아 좋아요. 연보성 선수. 네, 순간적으로 지금 아래쪽에 있는 머린들이 럭커 줄여주는 컨트롤은 좋았네요. 네. 근데 문제는 앞쪽으로 치고 나가야 된다라는 건데요. 저 머린 자체도 잡힌 머린 자체도 좀 아깝죠. 네. 그렇습니다. 네. 배슬 나오는 딱 그 타이밍에 무조건 나가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예. 그 타이밍에 네? 나가서 진짜 아무것도 못하면 김명훈 선수의 포커스까지 그냥 허락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럭커 숫자 최대한 줄여가면서 멀티 하나 더 먹고 투스타 배슬 운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캔 뿌리면서 일단은 한 점 돌파 시도하고 있는 연보성 선수. 네. 잘 치고 나왔어요 이건요. 자, 11시 지역 스캔 뿌려보고 바로 나가고 있는 연보성 선수입니다. 예. 럭커 숫자 줄이는 게 최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예. 멀티 자리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와중에 뮤탈스크를 잡아먹어야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는 데 있어서 견제를 안 받을 텐데 예. 네. 자, 디팔로 마운드 이미 완성됐고 타이밍상으로 되게 늦었거든요, 테란이 지금. 네, 돌아가든지 해서 어떻게든 압박은 해줘야 돼요. 위쪽끼리 예. 막혔으면 아래쪽끼리 돌아가서 최대한 상대방 진영 가까이 가서 김병훈 네. 선수를 괴롭혀줘야 됩니다. 병력을 줄여줘야 됩니다. 자, 헬스 네. 등장! 가스 병력 줄여주는 게 일단은 최우선입니다. 그러고 나서 자신은 추가 멀티를 하고 그 다음에 투스타 베스를 돌려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예. 자, 디팔로가 등장했고요. 센터를 지나고 있는데 그 디팔로가 벌써 등장을 했어요. 네, 이제 일단 럭커 하나 있습니다. 네. 그냥 쭉 위로 럭커는 여기서 이럴 게 아니에요. 예. 자신의 앞마당 쪽에서 버티면서 결국 디팔로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요. 베스 죽었네요. 네, 자, 베스 터졌고요. 아깝네요. 네, 더 연보 선수 병력 추가해서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요. 네. 자, 벌처가 등장합니다.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후 디파일러가 활용될 예, 거거든요. 네. 헌슘이 지금 돼서 결국 그 적의 멀티를 밀 수 있는 공간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거를 알면은 지금 일단은 마인을 빨리 준비하고 있는데 저거는 되게 잘하는 거예요. 6시 쪽에다가 마인 매설 해놓고 그 다음에 커맨드 센터 내려앉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이더 마인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야 될 예, 만한 이런 네. 시점이에요. 올 수 있는 길목에다 마인 매설. 네, 센터에서 6시 그래서 네, 조금 더 집중해서 네, 집중해서 병력을 줄여주는 움직임 상당히 괜찮아요. 이거 좋네요. 네. 마인 네. 마인이 있어야 고민거리가 좀 없어지거든요. 이쪽이 디팔러를 봤기 때문에 아 이거 빈집 털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네, 디팔러 자 빙글 돌면서 스캔 뿌리면서 예 절대 다리를 못 건너가요. 지금 때릴 수 있는 공간은 사실 저 한시 앞마당 밖에는 없습니다. 네, 포커스를 저지하는 움직임 보여줘야죠. 위로 네. 올라가서 병력만 줄여주고 쭉 위로 올라가서 한시 앞마당 해처리 강제 획득하는 네. 그런 연보선 선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네. 커맨센터 이쪽에 내려앉히고요. 아 저거 못 잡았네요. 네. 디팔러 못 봤나 본데요. 예, 잠깐 놓쳤던 것 같습니다. 네. 시야에서. 예. 지금은 공방 1업. 예, 탱크는 그냥 도로 백하고 예, 이 지역에 그 스캔 한번 쓰면서 럭커 딱 잡아내고 해처리를 강제 어택해서 깨는 게 지금으로선 가장 좋은 성과인데 어, 이쪽 디팔러가 있기 때문에 세게 오는데요. 예. 네. 이거는 진짜 마인이 많이 매설되지도 않아서 이거 못 먹겠네요. 여기는 당장 못 먹겠네요. 자, 럭커 둘. 예. 예. 잠깐. 예. 그리고 뮤탈리스크가 있어요. 예. 예. 잠깐 들고 한시 앞마당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 연보성입니다. 예. 한시 앞마당 깨야죠. 이래지. 다섯 점 차지. 야, 수업. 아, 딱 수업이네. 아, 진짜. 자, 예. 네, 김현 선수가 반응이 좋네요. 펄에 깨고 이제 서플라이 디포 마음 넣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서프라이즈 경기의 주도권 잡아나가고 있는 김명훈 선수인데요. 예, 포커스도 지금 먹는데 안정적이 됐고 테란이 추가적으로 멀티를 먹어야 되는데 멀티를 쉽사리 못 먹고 있거든요. 네. 김명훈 선수가 아, 좀 그 디팔러로 수비 한 번만 더 잘해내고 그 다음에 포커스 상태가 조금만 더 유지가 되면은 럭커 숫자뿐만 아니라 울트라까지도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테란 지금 궁지에 몰렸기 때문에 뭐든 해야 되는 시간이고요. 네. 네. 드랍십을 사용한다든가 뭐든 해야 되는 시점인데 어차피 여기 다리에서 다리 넘어서 자리 잡은 거는
김병호 선수에게 별로 부담이 안 됩니다. 네, 탁구선만 있으면은 뭐 네. 가서 한 방에 다 쓸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죠. 네, 잘 접습니다. 그래서 네, 최대한 패스를 잘 살려주면서 견제가 한번 들어가야 되는데요, 연보성이요. 예. 네. 여전히 아직까지 커맨드는 못 내려앉혔어요. 네, 못 내려앉혔고 이쪽은 빨리 내려앉히고 그다음에 9시까지도 가야 되는데, 야, 아까 그 디파일럿 못 잡았기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죠, 그냥 열심히 살고 있어요. 네. 자, 올라가서 디팔라라도 먼저 끊어주고 김명훈 선수가 막 미처 준비되지 못한 타이밍에 해처를 깨주는 성과는 나와줘야 됩니다. 예, 이레디 한 방이 진짜 아깝네요. 여기는 이레디 한 두 방 정도면 뮤탄스크까지 잡을 수 있는데 예, 커맨센터 안 때리고 있습니다. 또 이거 먼저 가서 디팔러에 이레디를 먼저 걸어줘야 돼요. 연보성 네. 선수가 플레이그 플레이그도 나왔어요. 자, 이제 공격 개시. 네, 이거는 때렸으면 벌써 깼을 텐데. 자, 이거 지금도 연보성 선수도 지금 신경 못 쓰고 있네요. 이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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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안 떨어져요. 네. 사카스가 확보가 된 상황에서 연보성이 아직도 두 번째 미네랄 확장을 못 가져가고 있다면 예. 네, 매우 어려워지는 거죠. 자, 디파일러 치워냈고요. 여기는 다시 어떻게 했겠죠? 예. 멸코하고 다크선만 있으면 여기는 이병력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 빨리 9시 먹고 여기다가 가스통 지은 다음에 투스타벳을 그리고 마인 계속 센터에다가 넓게 넓게 매설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는데 이거 플레이그에도 지금 계속 데미지를 입고 있거든요. 네, 업그레이드도 너무 짧게 예. 있습니다. 자, 김영호 선수가 최근에 테란전에 대한 감을 좀 못 잡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약간 컨셉 바꾸면서 네. 신 내는데요. 예? 지금까지는 아주 김명원 야, 웬일인가요? 기분 좋은 플레이 김명원 선수. 예. 4연패부터 세레머니인데요. 예. 네, 초반부터 아주 공격적으로 하더니 계속 김명호 선수가 주도권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네, 마인 매설 촘촘하게 해놔야 됩니다. 이 커맨센터 들어서 도망가고 있어요. 커맨센터도 예. 예. 자, 경기 잘 풀어나오는 김병호 선수입니다. 네, 한 시적에서 나오는 병력도 연보성은 조심을 해야 돼요. 네, 더 이상 있어 이제는 배승이 이뤄주면 안 되는 상황인데다가 플레이그도 무섭기 때문에 머린으로 막는 게 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면은 스파이더마인을 좀 적극적으로 매설을 해야 되고요. 네. 아직 살아있는 뮤탈리스크 8킬. 네, 네, 김병호 선수는 여기 수비하면서 이쪽은 수비하고 한 시쪽에서 나온 병력으로 디팔로 동반해서 9시 한 번만 털어주면 김병호 필승이죠. 네, 네, 이 위협이 되겠습니다. 바이오닉 병력. 네. 투스타벳을 돌리고요. 머리 많이 깨졌죠? 네. 자, 마인 매설 아주로 갑니까? 입구 쪽 예, 다시 재건. 마인 매설을 해주면서 지금은 어쨌든 반딱 싸움으로 가야 될 만한 시기가 됐습니다. 포커스를 예. 상대방에게 적에게 너무 안전하게 내줬기 때문에 이 배슬로 상대방의 디팔러라든가 이런 병력만 잘라주면서 추가적으로 반딱 싸움을 가야 돼요. 네, 디팔러까지 예. 왔어요. 반응이 되게 좋아요 지금. 김명원 선수가. 아, 어우, 다행히도 예, 다행히도 들어가기 전에 잘 봤습니다. 네. 하지만 이동간의 수비 전결. 이건 진짜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그렇죠. 예. 6시와 센터와 그치네요. 6시를 다 막아야 돼요. 팀이 다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에 김영호 선수 병력. 네. 야, 다크스원. 야, 선수 병력 운영 진짜 잘하는데요. 좋아요. 아주 몸무게 가볍습니다. 네. 굉장히 좋아 보여요. 이렇게 이제 테란이 자리 잡고 이쪽 양쪽 라인을 모두 다 수비하기 전에 포커스에서 지금 저글링 한참 쓰고 있거든요. 조금 있으면 울트라까지도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예. 또 9시 정도 노리는 건가요? 디팔러 왔어요. 아, 울트라 나왔네요. 울트라가죠. 9시를 지금 돌아서 치는 공격 병력도 있습니다. 그쪽 지역 지금 수비가 안 되면요 그냥 돌파돼요 이거. 예, 스파이더마인이라든가 이런 병력들이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대문이 열린 것 같은데요. 지지 연보성 선수 지지선언. 김명훈 선수가 이 원테란 3저그조에서 가장 먼저 16강 갑니다. 예, 처음부터 아주 기분 좋게 출발한 데다가 머리 숫자를 예, 워낙 정원링으로 잘 줄여놨기 때문에 주도권을 처음부터 한 번도 뺏기지 않은 이런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연보성 선수는 전체적으로 늦어지다 보니까 테란이 저그가 타이브를 준비하기 전까지 아무런 견제를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자, 정말 계속 질주한 끝에 가장 먼저 빠이빠이를 외치고 16강으로 가버리고 있는 정말 그 별명이 붙은 이후로부터 네. 사람이 달라지는데요. 적극적인 공격이 돼야 됩니다. 경기를 운영으로 가면서도 적극적인 상대방의 빈틈을 노리는 운영이 나와야지만 네. 그런 공격이 나와야지만 김명호 선수가 이렇게 업그레이드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티셔츠를 선물한 김명호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김명호 선수 이제 인터뷰까지 해야 되는 권한을 가지게 됐고요. 어쨌든 그동안 좀 약간 침체에 있던 페이스를 찾았다는 것에 높은 점수를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저그전, 테란전 모두 다 지금은 기분 좋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도권을 뺏기지 않은 상태에서